여러분, 안녕하세요. 후후.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일어나자마자, 숙소 밑에 있는 마트에 가서 마트를 좀 털어 왔어요. 한국에 가져갈 것들 좀 사려고. 아직 기간은 조금 남긴 했는데, 제가 또 앞으로 마트에 가서 막 무겁게 들고 오거나 이러기가 하루 일정을 다 끝나고 마트에 가면 그것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이 딸려. 그래서 오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먹고 바로 마트에 가서 한국에 가져갈 주로 간식이죠. 제가 간식이랑 뭐빵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친구들 줄 것들도 좀 사고 해서 마트를 털고 왔어요. 그래서 마트 턴거 보여드릴까요? 따라. 지금 이두 가지 가방 다 제가 한국에 가져가려고 산 건데, 이거는 마트에서 산 마트 가방이에요. 귀엽죠? 1유로밖에 안 해요. 그래서 뭘 샀냐면, 다 먹을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와플. 이거는 제가 웨하스 같은 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딱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얇아가지고 안에 크림 들어있는. 저 웨하스. 그다음에 커피인데 저는 그 해외 가면 그 나라 인스턴트 커피 꼭 사보거든요. 집에 와서 바로 테스팅하기가 좋잖아요. 끓는 물만 끓여서 저두 가지 타입의 커피, 그다음에 소세지인데 제가 오늘 마트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막 독일어로 말을 거시는데 보니까 저 위에 있는 그 소세지를 꺼내달라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꺼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먹는 햄이거나 어쨌든 그분이 드시는 걸 테니까 맛이 없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저도 따라서 이걸 샀어요. 그래서 햄이랑, 또 소세지. 그래서 두 가지 소세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해외에 가면 꼭 사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 후추예요, 후추. 이 서양에서 파는 후추가 향이 좀더 좋더라고요. 좀 세고. 근데 제가 원래도 향신료 중에 후추를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바로 갈아 쓰게 돼 있는 그 후추예요. 그리고 후추. 아이고 아이고. 그다음에는 다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초콜릿, 뭐, 저도 먹고, 주변에 친구들도 주고, 초콜릿. 또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또 초콜릿. 그다음에 이거는, 오스트리아에서 유명한 그 나라 국민 간식? 국민 웨하스 같은 건데, 여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오스트리아 여행 갔을 때 이거 먹었을 때 괜찮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가지고 이 웨하스도 또 샀어요. 가져가려고. 근데 제가 워낙 또 웨하스를 좋아하기도 해서. 그래서 웨하스하고, 아이고. 또 후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나라 고춧가루인데 고추 말린 거를 부서뜨린 거? 그래서 칠리 플레이크라고 하는데 그런 거요. 제가 이런 식재료 사는 것도 좋아해서 요것도 사봤어요. 그래서 이것까지가 제첫 번째 가방이었고요. 두 번째 가방은 이거는 맛있게 생긴 아몬드 빵도 아니고 쿠키도 아니고 어떤 그 중간? 그거 하나. 이거는 미니 베이글 칩 같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여기 양파 맛 그런 건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하나 사보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쿠키인데 화이트 초콜릿이랑 레몬이 상큼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레몬이 베이커리류에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쿠키도 사보고, 이거는 제가 여기 도착해서 숙소에서 한 봉지 다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웨하스 덕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웨하스만 들어있는 과자하고 방금 거랑 같은 브랜드인데 쿠키가 들어있는 쿠키만 들어있는 과자.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브랜드인데 같은 브랜드의 웨하스만 들어있는 과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는 뭐 별거 없죠? 근데 여기가 진짜 유럽치고 물가가 괜찮기는 한게 제가 지금 이만큼 샀잖아요. 한국 가져가려고. 이만큼 샀는데 36유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여행자에게 되게 반가운 물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제 다 나중에 짐을 어떻게 싸야 될지 그게 관건인데 어떻게 늦게 되겠죠? 오늘은 지금 토요일인데 또 비가 조금씩 와요. 저번에도 주말에 비가 와서 프리마켓 갈때좀 불편했었는데 근데 오늘 토요일에도 열리는 프리마켓이 있어서 거기도 구경 가고 또못본또이 베를린 안에서 제가 또못본 곳들 또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뭐 커피도 한잔 먹고 하는 하루를 보내려고 해요. 그럼 같이 떠나시죠.
제가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글쎄요, 일상 겸, 이곳에서 일상 겸, 외출을 하는, 외출해서 베를린도 보여드리고,